한편 광주시의 내년 예산은 1조 994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. 지난 9일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.5% 금액으로는 763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. 일반 회계는 11% 증가한 8,981억 원이며 특별 회계는 6% 감소한 2,013억 원입니다. 분야별로는 대민 행정 서비스 등 공공 행정 분야에 716억 원, 문화예술 행사 지원과 종합운동장 건립 등에 432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